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한 말이죠. 요한계시록은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이 하신 계시의 말씀인데,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 주님이 나도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들도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건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길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교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처하여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역시 핍박 중에 있었고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는 환상은 이기는 사람들은 복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무려 이긴다는 말이 8번이나 계속 반복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 하실 말씀이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사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희망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긴 줄로 믿습니다. 로마가 200년여 동안 엄청난 환난과 핍박을 하지만 그 연약한 교회들은 오직 기도로 이겼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군대로 이기고 창으로 이긴 게 아니고요, 오직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그의 백성들도 영이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청난 인류의 환난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늘 사람은 그가 바라는 대로 되어지고 소망하는 대로 되어집니다. 결국 개인적으로 한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가 다 돌아보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우리가 한 생애를 살고 다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생애를 좀 남다르게 또 특별하게 사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사느냐 하면, 그렇게 남다르고 특별하게 살 수 있다고 믿고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늘 안 된다라는 사람들은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한 생애를 살더라도 가치 있고 복되게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똑같이 어떤 예술을 하더라도 문학을 하더라도 더 뛰어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노력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는 그가 일생 동안 나이가 아흔이 들었을 때도 매일 5시간씩 첼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렇게 나이가 들어서 무슨 연습을 하냐라고 말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기자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드셔서도 매일 5시간씩 연습을 하냐고 해서 무슨 소용이냐고 하니까 그분이 말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그래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나는 그만 됐다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나는 더 발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더 노력하는 거고 노력하면 발전하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충 하면 아, 이 정도 하면 난 됐어? 이 정도 하면 됐지.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나 나는 더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지금 이 코로나가 다들 얼마나 좋은,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요. 그러나도 우리가 조금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안주할까, 아, 이제 좀 그만 기도할까 그랬는데 코로나가 얼마나 잘 왔어. 아유, 됐다. 교회도 나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쉬어야지. 1년 잘 쉬셨어요, 그죠? 이제는 깰 때라. 이제는 깰 때라.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을 때도 우리는 늘 갈등하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인류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핑계가 되고 있는지 지금 이겨야 된다.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시대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 환란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는 핑계가 되지 않게 해라.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교회는 오늘날만 이런 환란을 당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 사실 이것보다 더 엄청난 환란을 당했는데 그 한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성경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될 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 핍박을 받았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랑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래도 제한적이지만 모일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이는 것 자체도 불온한 것이고 죽을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200년 동안 지하 도시에서 200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 지하 교회를 가보고요 충격을 받쳐도 뭐 말은 많이 들었죠. 우리도 뭐 아 교회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렸더라. 저는 그 현장을 가보고 아직도 그 전율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전율을 잊을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여행객이 그 길을 방문했다가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까지 나오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만큼 도시가 미로해요. 지금도 사람들이 혼자 들어가면 길을 못 찾습니다. 그런 곳에서 그들은 200년을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살았습니다. 복음을 지키려고. 오늘날 우리들의 복음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온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들만 그렇게 살았습니까? 2000년 동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낯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겨야 한다? 그 말은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멘이죠? 이기는 교회를 이기는 성도들을 복되게 한다는 얘기는 이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이길 수 없는 걸 하라 그랬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한 것이고 가능해야 되는 것이고 이루어야 되는 말씀이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번 50일 기도학교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저는 늘 그 생각했어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요. 이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마음, 그건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모이기를 피할 때 주님이 적으셨던 마음은, 그래,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말고 너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그때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한빛교회가 큰 교회라며, 그러면 한 교회쯤은 그래도 이런 어려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어떤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나중에 역사가 뭐라고 할 거냐는 거예요. 저는 이 시대가,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도 문제지만은 이것이 지나가고 났을 때 그래도 한 교회쯤은 기도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복음은 세상의 모든 교회가 온전히 지킨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무너졌지만은 복음을 지킨 자들을 통하여 복음이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세시대에 왜 많은 수도원이 세워졌습니까? 그렇게라도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타락하고 무너졌을 때 저 산속 깊은 수도원에서 소수의 사람들이 여전히 말씀을 지키고 성경을 지켰고 찬양을 지켰고 그 샘과 같은 흐르는 물들이 결국 오늘 강이 되고 바다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교회가 지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부분의 교회는 무너졌어요. 그러나 지킨 교회를 통하여 오늘 복음이 온 인류에게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옆에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옆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어야 됩니다. 말씀이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넘어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도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겠다. 내가 이기고 내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 주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홀로 이겼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다 도망갈 때 주님 홀로 이기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죽었어요. 주님도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주님은 죽어도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는 것이고 죽는 것 같아도 죽는 자들이 사는 겁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스러워도 우리는 선포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환난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되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 감당할 시험만 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러면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겨야 되느냐. 우리가 선수들이 서로 겨룰 때도 보면 언제나 상대의 약점을 공략하는 것, 싸울 때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할 때 그럼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본성을 꼭 이겨야 된다. 이게 첫 번째로 우리 이겨야 될 겁니다. 본성을 꼭 이겨야 된다. 자,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19절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아멘. 18절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할렐루야.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본성은 성하지 않다. 우리 본성은 악하다. 자, 마태복음 26장 41절 마태복음 26장 41절 다 같이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 미국의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성경을 혼자 번역하셨어요.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전에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2018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개인이 성경을 번역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게 메시지 성경인데 몇 년 전에 한국에 번역되어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도 늘 제 서재에 두고 가까이 보는 성경 중에 하나인데 저도 늘 그런 마음 열망이 사실 있어요. 야, 한번 해보면 멋지겠다. 목회를 해보면서 또 우리가 다시 말씀을 해석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딱 그랬어요. 야, 이런 본문들도 내가 조금씩은 좀 바꿔서 기록하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이 본문을 정확하게 읽는 길은 딱 한 절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했잖아요. 육신이 악하도다 이럽니다. 육신은 약한 정도가 아니라 악하다. 저는 그렇게 읽고 싶어요. 육신은 약한 게 아니고 악한 거다.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잘 안 되네. 그래도 좀 괜찮아요? 약한 게 아니라 악하다. 육신은 참 악하다. 제가 처음 기도를 공부할 때 읽었던 책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뭐냐? 본성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왜 언제나 소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가 대세가 된 적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인류나 기도는 언제나 소수자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우리의 본성은 본성 자체가 기도를 거역한다는 거예요.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무릎 꿇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고백입니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여러 자세가 있어요. 사실은 두 손 드는 것도 있고 심지어는 엎드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자복이거든. 자복.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되는 거거든. 기도는 영적인 항복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은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피곤하고 바쁘고 그런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그 본성이 뭘 웅크리고 있느냐.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많은 사람과 기도에 대한 대화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도에 대해서 사실은 좀 비판적입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왠지 교만한 사람들이 그걸 비난합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약한 게 아니라 악하도다. 이걸 이기는 거예요. 날마다 자복하고 날마다 자복하고 날마다 자복해야 됩니다. 기도는 본성을 이기는 거다. 이기는 자는 첫 번째 다른 걸 이겨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본성을 이겨야 됩니다. 본성을 이겨야 된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낱말하기 좋아하고 잘 되지 않은 거 다 그런 거 좋아하고 날마다 본성을 이겨야 된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기되 나를 이깁시다. 본성을 이겨야 된다. 두 번째,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교독합니다.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두 번째, 오늘도 깨어 마귀를 이기셔야 됩니다. 우리는 헐 우리를
그냥 우리가 중립지대에 살고 있다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마귀가 시험하는 중에 있다는 사실을 늘 깨워서 주시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면서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그럼 마귀가 어떻게 하는데 이걸 알려고 하면 안 되고, 마귀가 하는 걸 알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마귀가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귀와 귀신 같은 것들은 기도 아니면 물리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가 답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마귀라고 말하겠습니까? 절대로 마귀는 천사라고 말하지. 물론 거짓말이지만 마귀는 천사라고 말하지. 그걸 무엇으로 이기냐 말이야. 기도만이 이기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건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 교회는 마귀를 이기기 때문에 부흥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왜 기도하면 부흥하느냐? 기도하는 게 교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죠.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지요. 그러나 기도하는 곳에만 마귀는 물러가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은 주님이 반드시 지키실 것이고 마귀가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알든지 모른지 기도합시다. 알든지 모른지 기도해야 된다. 왜? 마귀는 모르게 역사하니까. 모르게 역사하니까. 세상에 어느 마귀가 내가 마귀라고 할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만이 답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을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을 교독합니다.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세상을 이긴다는 게 뭘까? 다 같이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아멘. 세상을 이기라는 얘기는 세상의 풍조를 이겨라. 성경에 늘 이런 말이 많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성도는 이 세대의 풍조를 꼭 이겨야 됩니다. 세상 풍조를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믿음을 따라야 됩니다. 어느 시대나 여러분 세상이 한 번도 우리에게 복음을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세상은 언제나 복음을 핍박했고 복음을 비난했고, 여러분 최근에 보십시오. 세상은 다 교회를 손가락질합니다. 모든 미디어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비난하고, 참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마지막이 가까워왔구나. 우리가 어느 시대에 이렇게 TV나 신문이나 언론들이 이렇게 교회를 비난한 적이 언제 있겠습니까? 우리는 꼭 깨워야 됩니다. 지금은 이 세상의 풍조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죽은 물고기와 산 물고기 차이는 하나입니다. 똑같이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은 죽은 물고기는 물이 흘러오면 흘러서 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 물을 거스르고 올라가는 게 힘입니다. 그 차이입니다. 바닷속의 물고기도 살아있는 놈과 죽은 놈의 차이는 뭐냐? 똑같이 바닷속에 둥둥 떠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살아있는 생선은 잡아보면요, 바닷속에 그렇게 살았는데도요, 그 안에는 짠물이 배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야, 궁금하면 오늘 바닷가에서 한 마리 잡아서 한번 뱉다 보세요. 정말입니다. 저는 바닷가에 자랐잖아요. 그런데 죽은 생선은 그게 짠물이 배입니다. 여러분.
그게 짠무리배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생선들은 그 바다 가운데 살지만은 그 바다를 이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 세상 풍조를 이겨야 되고, 오늘 성도들은 세상 가운데 사나 세상의 풍조를 날마다 이기고 살아야 됩니다. 답이 없는 것 같은 이 세대지만은 여러분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본성을 이겨야 된다. 마귀를 이겨야 된다. 세상 풍조를 이기고 살아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